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 있죠. 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이름이 국민건강증진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보시는 이제 용어를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영양개선, 건강관리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신체 활동 장려라는 거랑 또 건강 친화제도 그게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 예전 이제부터 있던 거 살펴보시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두 번째,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재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2019년 12월에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거 지난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내용이 약간 바뀌었네요. 신체 활동 장려,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장려, 그 다음에 건강 관리, 관리 및 건강 생활의 실천, 요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개정된 용어들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신체활동장려랑 건강관리가 추가가 됐네. 건강관리. 건강관리라는 게, 1번 국민건강증진 사업, 을 이제 설명할 때그 추가가 됐습니다. 4번 항목이죠. 이제 개정된 4번. 신체 활동 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5번 건강관리란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건강관리는 개정되기 전에도 건강관리에 대한 그 항목이 있었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았네요. 다만 이제
네 번째로 신체 활동 장려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이제 번호가 바뀐 거네요. 건강 친화 제도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 친화 제도라는 그런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상당히 이제 다른 내용도 많죠. 저희가 여기 화면에는 안 넣었지만 복원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7일을 복원의 날로 정하여 복원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 주간으로 한다. 그렇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복원의 날에 대한 그 내용이 법 3조, 제3조의 2로 나와 있습니다. 4월 7일, 복원의 날. 여기 보시는 거는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그렇죠? 5년마다 수립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라는 또 기구가 있어서 여기서 심의를 또 한다. 교재 203페이지에 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나와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또 기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민건강증진정책수립이라든지 종합계획수립의 지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기술 지원 및 평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네요. 아래쪽 보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것은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이런 것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담당하는 거네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이런 게 이제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증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할때 그런 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관리기술 지원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204페이지 국민건강의 관리, 건강생활의 지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전에 돼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또 개정이 됐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건강 친화 환경을
그 하나 넣었네요. 그거를 저 건강친화 환경이라는 걸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또 얘기를 하네. 그 전에 저기 용어했을 때는 건강 친화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건강 친화 환경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생활을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저 책임을 갖고, 그렇죠? 어떤 지원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강 친화 환경 조성, 그 다음에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그렇게 이제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금연이라든지 절주 같은 또 이런 거, 또 광고, 그렇죠? 줄 광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금연을 위한 조치인데, 어떤 지정한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설치 장소라고 딱 있네요. 여기 또 저기 책에 보시면 207페이지.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렇죠? 시행령 제15조 보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그렇죠? 그 19세 미만의 자는 출입을 못하는 그런 데만 이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그 안에만 또저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그렇죠? 흡연실 내에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때 이제 흡연실도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들락날락 할수 있는 그런 데는 이제 원칙적으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 못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 인증장치 를또 부착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담배 자동 판매기에 이용자의 어떤 신분증이라든지 신용카드, 직불카드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또 기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 판매기에 이제 부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얘기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뭐 국회 청사라든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든지, 그렇죠? 법원, 뭐 이런 소속기관의 청사 이런 데는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굉장히 많아요. 거기 뭐, 초등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렇죠? 학교가 이제 뭐, 건물, 교사랑 운동장 등 모든 교육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초중등, 뭐, 중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는 모두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고등교육법이 이게 고등학교인가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전체가 학교에 여기서는
교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건물이네, 건물. 건물이 이제 그 208페이지, 그 항목 7,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면 그게 이제 전체가 이제 금융구역이다. 그렇게 지정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금융교육을 알리는 표지를 이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어린이 놀이시설, 그 다음에 학원도 이제 뭐 교과 교습학원, 학교 교과 교습학원, 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 학원 같은 데도 전체가 금연구역이죠.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소, 그렇죠? 19번에 보면 뭐 관광 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뭐 이런 데도 전부 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9페이지에 그 5번 항목 보시면은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렇죠? 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지부령으로 그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금연 구역이다, 그렇게 이제 지정할 수가 있네요. 이제 주민이 그 2분의 1 이상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렇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서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사시는 그런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주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렇죠? 어떤 저기 지역 그저 어떤 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렇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금연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 216페이지 보시면 보건교육사의 채용이라는 게 있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 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 21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보건 교육 등의 개발 등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네요. 보건교육에 대한 그 정보자료의 수집, 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 보건교육에 대한 또그 관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거기 저 세종시에 있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 영어로는 키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키사. 그래가지고 그 세종시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이제 구성한다. 다음 장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렇죠? 이 담배 이제 붙이는 그런 부담금이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 수익금. 이제 기금을 이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뭐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제 늘리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 중 권련은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의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상당히 비싸네요. 담배 곽살 때, 그렇죠? 한팩살 때마다 841원씩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징수가 되는 거죠. 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부담금을 가지고 뭐 국민건강 영양관리 사업, 구강건강 관리 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 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 확충, 그렇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또뭐 위에 쪽 보시면 보건교육 및그 자료의 개발. 하여튼 보건통계 작성 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질병의 예방 검진 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국민건강 기금이죠. 기금. 국민건강 증진 기금. 그다음에 이제 뭐그 재원의 상당액이 그 부담금이죠. 그 담배에 부과 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이제 그거를 부과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운용해가지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만들고, 기금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다양한 하여튼 여러가지 사업들을, 사업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